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슈룹 10화가 끝나고 역모를 꾸미는 세력이 조금씩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오는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오가 이런 흑막을 어떻게 알았냐가 아니라 왜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면 역모의 총체적 정황과 이오가 왜 진정한 성군인지 그리고 패비 윤왕후의 소원은 무엇인지까지 한꺼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슈룹 7화에서 이마령은 원손을 해하려던 보모상궁을 잡아 문책합니다. 보모상궁은 중전보다 무서운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무섭다는 표현은 힘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비에게 가족을 잃고 비천한 신분으로 떨어진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의 수장은 권위관이었습니다. 권위관이 패비 윤왕후의 숨겨진 자식이란 의견들이 있는데요. 신분 세탁이 의심되는 것과 다리를 저는 모습, 토지 선생이 존칭을 썼던 점, 그리고 상석에 앉았던 모습으로 보아 권위관은 과거에 높은 신분이었음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윤왕후가 직접 말했죠. 남은 아들은 한 명이라고. 저는 1화에 나왔던 익현대군이 윤왕후의 유일한 자식이고 권위관은 윤씨성을 가진 왕족이거나 황원영에 의해 숙청된 충신 가문의 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력의 최종 배후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윤왕후의 대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슈룹 5화에서 윤왕후는 이마령에게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마령은 알겠다고 했죠. 이때 윤왕후의 대사를 다시 들어보면요. 실패한 중전이 아니라 한 아이의 어미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전이 아니라 어미로서 라고 했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때 단종 복위운동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이를 도모했지만 결과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것은 없지만 단종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없었다면 그래도 남은 여생을 조금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드라마 환혼에서 장강이 장욱의 기문을 막으며 이런 말을 했죠. 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이다 라고요. 장강의 입장에선 장욱이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그냥 평범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장욱이 눈에 띄는 순간 역모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위관, 서암덕, 토지선생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몰살한 대비와 황씨 세력의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복수만이 아닌 새로운 왕을 추대하려고 하겠죠. 그들이 원하는 왕은 윤왕후의 유일한 자식 익현대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왕후도 이들의 생각에 동조했을까요? 윤왕후는 귀양을 와서 아들들과 있을 때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고 익현대군을 제외하고 3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윤왕후가 바라는 건 다시 궁궐에 복귀해서 또 다른 위험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어미로서 아들 익현대군의 아무 탈 없는 행복한 삶입니다. 윤왕후는 이런 역모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가족들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수까지 막을 자격은 없는 거였죠. 이오와 대비의 입장에서는 역모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피해자들에게는 정당한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윤왕후가 이마령에게 한 부탁은 이것입니다. 큰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사건에는 결국 아들 익현대군이 같이 엮여서 위험을 맞이할 것이니 그때 아들을 구해달라는 소원입니다. 이제 이오의 입장으로 생각해봅니다. 이오는 역모를 꾸미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권위관, 서암덕, 토지선생 중에 이오가 스파이를 심어놨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슈룹 1화에서 후궁 박씨가 이오를 어디서 만났는지 아시나요?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후궁 박씨도 이상한데 이오도 왜 왕의 신분으로 밖에 돌아다녔을까요? 이오는 언제나 백성의 민심을 직접 살폈던 훌륭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성남대군도 서촌에서 윤청아를 만난 것처럼 이오는 세자가 되었을 때 궁 밖에 백성들의 고충을 알아보는 중에 이마령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오는 어린 시절부터 궁궐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종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마령이 왕자들의 택현 경쟁에서 안전을 걱정했을 때도 이오가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심각한 음모가 있음에도 이오는 놔두고 있었을까요?
이오는 역모를 조심스럽게 진압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이를 크게 벌여 제압한다면 조정 신하들이 패비 윤왕과 익현대군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오가 세자의 신분이 아니었을 때 내명부의 수장 윤왕후가 중전이었고 중전은 모든 왕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오는 윤왕후가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또 한 명의 어머니였죠. 그런 윤왕후 가문의 비극에 심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오는 그동안 윤왕후와 익현대군이 무사히 살 수 있도록 충분한 경호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비와 황씨 세력이 그동안 그 두 명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익현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세자 선발이라는 명목으로 행동대장급인 서암덕을 먼저 궁으로 불러들여 잡았습니다. 서암덕 포획을 통해 남은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한 거죠. 이제는 단념하고 윤왕후와 익현대군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이오의 큰 뜻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드립니다. 1. 죽음을 불사한 무서운 세력들이 있었다. 2. 그 세력은 윤왕후의 아들 익현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임이었다. 3. 그 모임의 수장은 권위관이며 권위관은 왕족이거나 아니면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다. 4. 윤왕후는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가담하지는 않았으며 결국 자신의 아들 익현대군에게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워 이마령에게 반란이 진압되어도 익현대군을 살려달라는 청을 했다. 5. 이오는 직접 궁 밖에서의 상황을 체크해보고 있었으며 이 역모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도 결국 윤왕후와 익현대군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해 세자 선발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역모 세력의 행동대장 서암덕을 잡아들임으로써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진행하였다. 6. 매너와 삽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